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한국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여행 중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양평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곳에 두 가지의 테마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이색적인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풀향기 허브 나라와 토이 전시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비가 살짝 내렸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비가 내려서 더욱더 운치있고 재미있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풀향기 허브나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곳 풀향기 허브나라는 허브농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 모습 화면으로 같이 보실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내게도 이런 일이 조차 못한 내게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했어. 조명에 별 얘기를 다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내가 매일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제는 너와 나, 그래 너와 나. Oh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순간에도 네가 그리워. 아무것도 말하고 싶어. My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기다려줘.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잘 보셨나요? 굉장히 예쁜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이 전시관입니다. 일단 놀라운 것은요, 여기 있는 것들 모두가 사장님이 직접 모으신 거라고 합니다. 그 수가 굉장히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 많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번 이렇게 즐거웠던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는 다시 일본에서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귀국할 때는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요. 이번에는 항상 가던 마티나 라운지가 아니라 SPC 라운지로 가봤는데 이곳 역시 식사는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떤 식사들이 있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즐거웠던 한국에서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일본에서의 일상생활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국도 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일본 관련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